레드 콤보. 핀란드시아. 아, 이게 이름이 엄마 이거 산 거 5,000원 리플렉터 샀잖아. 사랑초. 사랑초 아흑무 2만원이네. 오, 이게 1,500원이야. 고마워. 우리 집에 엄청 큰 거 10만원 하겠다, 그지? 희귀 식물과 그 수입 식물 중간에 이렇게 휴식 공간이 있네요. 와, 이거 휴식 공간 만드는 것만 해도 엄청난 양의 식물이 필요했을 것 같네요. 와, 이거 그거 뭐가다 뭐가?
모아 같은데? 아 이거 만든 거 아니야? 열린 거야? 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두 개만 이렇게 크냐? 희한하다. 오후 진짜 이쁘다. 이다 이거. 야 300만 원짜리 이거 누가 뽑아가진 않겠지만 여기다 300만 원짜리 심어놨네. 야 특이한 식물 많이 심어놨네. 비싼 식물도 이것도 특이하다. 그치 희귀 식물. 식물원에도 이렇게 희귀 식물을 많이 심어놨네요. 아 여기는 참 풀 냄새가 참 좋아요. 네, 좀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. 식물원을. 이게 이제 그거 몬스테라인데 그냥 몬스테라. 고사리. 와. 썸네일 어떻게 찍어야 멋있을까? 아 여기는 진짜 아, 나 물도 흐르는 것 같아. 연물 물도 흘러. 그치 정글 물 흐르듯이 호수를 해놨네. 오 여기도 멋있다. 응? 물하고 네 꼭 악어가 튀어나올 듯이 진짜 정글 습이네. 정글 습. 응? 악어가 빡 하고 튀어나올 것 같지? 이거 이렇게까지 또 키우기까지 몇 년 걸렸겠는데? 이거는 어디서 받아? 여기 이 사람 처음에 시작할 때 조그만 걸로 시작했대. 네, 이상 정글 가든이었습니다. 진짜 멋져요.